예,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재난이나 재해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다. 5년짜리 정부가 뭐 겁도 없이 이러면서 앞 정부를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1년 만에 나타나는 윤석열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로 자기가 말은 한 말을 다 잊어버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여줬던 홍준표 대구시장의 골퍼, 우중 골퍼와 또그 변명과 또 끝없는 우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과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는 두 분은 정말 닮은 이난성 쌍둥이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검찰 출신이라는 한 모태에서 나와서 죽어도 사과 안 하고 자기만 옳다고 우겨 대는 정말 쌍둥이 같죠. 그런데 더큰 권력 앞에서는 바로 고개를 숙이죠. 이번에도 홍준표 대구시장 빳빳하게 국민들 앞에, 국민 정서 앞에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당에서 징계한다고, 아마 거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뜻이 설리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추측합니다. 그래서 불리하니까 큰 권력 앞에 고개 숙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절대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면 고개 숙이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까? 자기보다 더큰 권력, 바이든 앞에 가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고개 숙이는 모습 우리 봤죠. 일본 기시다한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끝없이 말하니까 일본하고도 잘 지내고, 거기다가 본인도 일본에 대한 강력한 그런 원초적 친일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두 사람을 보면서 국민 앞에서는 무한대로 뻣뻣하고, 자기보다 더큰 권력이나 힘 앞에서는 그렇게 고개 숙이는, 강한 데는 약하고 약한 데는 강한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든 사람은 표가 안 나도 난 사람은 표가 난다 하는 우리 속담, 정말 되새겨봐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얼마나 그 속담이 맞는지 한번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